치과에 가야 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증상일 땐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 이번 시간은 신경과 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증상일 때 신경과를 가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말이 횡설수설 나올 때.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런 일이 뭐 드물지만 외상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젖에서 맑은 유즙이 나올 때. 세 번째, 입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네 번째, 갑자기 몸 한쪽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마비가 올 때. 마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움찔움찔거린대요. 다섯 번째, 두통과 어지러우면서 구토가 동반될 때. 살면서 저는 이런 적이 없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섯 번째, 편두통이 있을 때. 어느 일정 부분만 한쪽으로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거잖아요. 저도 뭐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꼭 가야죠. 일곱 번째, 두통이 있을 때. 머리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가야죠. 아파요. 괴로울 것 같아요. 힘들고. 여덟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뭔가 잘 까먹을 때.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신경과를 한번 방문해서 검사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꼭 병원에 가야죠. 아홉 번째, 자주 기절을 할 때.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픽픽 쓰러진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디 뾰족한데 부딪히기라도 하면 다치잖아요. 열 번째, 뇌 관련 검사를 하고 싶을 때. 따로 검진을 받고 싶을 때는 특히 뇌 쪽은 신경과를 가야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런 증상일 때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의 신경과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